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 우리 시장에 올해 정말 네. 미들맨이 반도체였는데 네. 상당히 뭐 흔들거리는 국면에 왔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엔비디아는 그러게요. 실적이 좋았는데도 보면 주가는 빠지고 약합니다. 예. 네. 세론이 미국에도 나타났는데 한국 시장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익숙한데 여기서 많이 보던 모습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면 그러니까요. 빠지던 모습이 갑자기 네. 이제 데자뷰 형상처럼 네. 떠오르는데 일단 지금 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그 8월 5일 날 급락 8월 초에 이제 급락을 네, 했죠.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 네, 있었죠. 예, 예. 3일, 5일 뭐 이틀 양으로 빠졌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화두는 경기 침체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제 그 다음에 소비자 지표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연착 과잉 반응했다. 예, 그래서 연착륙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래서 뭐 예방 주사를 놓기 위해서 금리 인하도 지금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네.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재미있는 건 가이던스는 엔비디아가 제시한 거는 280억 달러입니다 매출. 지난 분기에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다음 분기에 1분기 발표할 때 다음 분기에는 280억 달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287억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봤습니다. 근데 둘 다 넘었어. 근데 지금 며칠 전부터 기사에 네. 300억 달러도 가능하다라는 네. 기사가 나오면서 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딱 발표가 3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럼 원래 서프라이즈 사실은. 그렇죠. 네. 예. 이게 초반에 뭐 100억 달러 이렇게 할 때랑은 또 다른 거죠. 성장 네, 그렇죠. 예. 규모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 보면 거의 78%? 야,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예. 봉이 김선달이 물 떠다 팔아도 예. 유통 비용이 그 정도는 더 들겠다. 그죠? 예. 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설계만 하고 예. 이제 제주 부린 다음에 이제 제주는 이제 딴 데다 맡겨서 네. 네, 제주는 제품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TSMC랑 SK하이닉스 열심히 제주 부려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 팔 때 네. 마진을 엄청 붙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나쁘게 말하면 뽀찌를 먹고 사는 내가 하이닉스와 TSMC인데 근데 이제 300억 달러가 나왔으면 어차피 근데 좋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발표 이후에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315억 달러를 원했다. 우리는 기대를 330억 달러까지 했다. 그럼 가이던스를 높게 얘기하든가. 그죠? 네. 자기들은 287억이라고 얘기해놓고 예, 300억 달러가 나왔는데 아 이거 기대치 이하다 이러고 좀 주가가 밀렸는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블랙엘 지연 블랙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블랙엘이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이제 네. 거의 우리로 따지면 여기는 지금 5, 6, 7이 2분기고 그렇죠. 8, 9, 10이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정도부터 가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11월, 12월부터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보다는 좀 늦는 스케줄인가요? 그게 이제 원래는 3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걸로 봤는데 1분기 정도 이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GPU 마스크 관련된 걸 약간 공정을 개선하느냐고 시간이 걸렸다. 뭐 이제 성능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설계는 변경이 없는데 만들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바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핑계를 이제 언론에서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블랙웰 지연 이게 가장 큰 이슈였다. 그런데 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꾸로 해석하면. 블랙엘이 지금 나가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을 건데 이제 더 늦게 나갈 건데 4분기에 네, 나갈 예. 건데 지금 호퍼만으로도 지금 300억 달러를 매출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 전 모델 가지고도 이제 차기 모델이 아니라 이전 지금 현재 모델 가지고도 너무 잘 팔렸다. 그러면 당분간은 그러면 3분기에도 호퍼가 잘 팔릴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신제품이 늦게 나온다고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재가 있으면 그 논리가 맞는데 네. 지금은 대체재가 없습니다. AMD가 제공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AMD를 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예, 쿠다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약간 버벅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일부 이제 진짜 전문가들 보면 반도체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하드웨어 쪽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건 뭐 여기보다 엔비디아 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 성능 좋게 가능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드웨어 개발자 입장이고 그러니까 수치만 보는 쪽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쪽에서는 다른 걸 못 쓰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엔비디아가 독점 상태인데 이 독점 상태에서 그 논리는 좀 안 맞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300억 달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한 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한 6%대까지 네. 올라 아니 10%까지 갔어요. 저 계속 새벽에 봤거든요. 장중 말은 10%까지 갔다니까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서 예, 네. 8% 보고 다음에 보니까 그렇죠. 이제 6%대까지 6.9가리 마이너스 예, 끝났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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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빠졌는데 그만큼 이제 기대가 너무 컸는데 그만큼 이제 실망이 컸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더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 밸류체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미반도체, 그렇죠. 뭐 이스페타시스, 네. 뭐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뭐 오늘은 좀 돌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 대만과 일본 반도체 주식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단순히 지금 현재 현상을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는 그럼 가이던스를 33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325억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분기. 비슷해. 예. 3분기는 325억 하겠다. 325억 달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이건 이제 객관적인 팩트들만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약간 얹혔는데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뭐 얘기부터 좀 해보시죠. 엔비디아는 110불 밑으로 예. 빠진다. 예. 매수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 대신에 140불을 넘어가기는 어렵겠죠. 당분간. 그 안에서의. 박스권으로 움직일 그래, 가능성이 예. 높을 것 같고 그래서 네. 110불 이하로 빠지면 매수 135불 넘어가면 매도 뭐 이런 거 정도 130불 넘어가면 매도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아직 이게 지금 AI 사업의 산업에 대해서 뭐 버블이다 돈이 되냐 뭐 말이 많지만 저는 돈이 될 거다. 근데 그게 아마 엄청난 그 소비자들을 이끌 수 있는 거라든지 기업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델이 아직 제시가 안 된 거죠. 지금 서로 싸우느냐가 바쁜 것 뿐이고 그러면 누가 먼저 AGI를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하느냐. 예전에 우리 인터넷 보면 검색 엔진 지금 우리나라 쓰는 게 1등, 2등만 쓰잖아요. 네이버랑 옛날에 다음. 라이코스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네이트 뭐.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다 죽고 사실은 네이버와 다음만 남아있죠.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구글만 남아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베이스로 한 AGI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한두 회사가 살아남을 겁니다. 지금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그 엔비디아의 수혜는 당분간 계속된다. 쉽게 꺾이지 그렇죠.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또 그게 근거는 뭐냐면 예. 지금 뭐 문서는 더 이상 데이터는 다 공부를 했는데 AI가 근데 추가로 공부할 게 뭐가 있지? 보면 결국에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뭐 이미지 이런 것도 이제 다 했다라고 치면 그 다음이 멀티모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멀티모달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로 데이터로 이미 네.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들 자료들은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 막 돌릴 수 있고 예, 자료만 예. 사갖고 오면 돌릴 수 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감정, 촉각, 느낌, 뭐 그 다음에 행동 아주 사소한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결국에는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아날로그를 그대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로. 그래서 로봇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단순히 뭐 물건을 집네.
뭐 학습을 시키니까 얘가 물건을 짚고 뭘 하고 뭘 하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거를 또 다시 또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오케이. 다시 이제 그러면 국내 반도체로 네. 돌아왔어요. 그러면 네. 국내 반도체는 사실은 이게 너무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게 좌우되니까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오히려 더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럼 국내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일단 지표는 마이크론을 좀 따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위 업체지만 미국에 있는 업체죠. 그러니까 네. 마이크론이 최근에 주가가 거의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따라간 게 아니라 마이크론을 보고 SK가 따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뭐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매도 리포트 비슷한 걸 쓴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BNK에서 이제 얘기한 거 예, 보면 이제 블랙웰에 이제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적어진다 뭐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일단 두 가지 우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그래 선반영 다 돼 있고 내년까지 물량 다 있다라는 것도 안다. 거긴 오케이. 근데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지금 이제 뭐 그 리포트 말고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단가가 떨어지면 마진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갑자기 마이크론에서부터 제기됐던 건데 모바일용 D램이 재고가 쌓이고 있다.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거다. 그러면 모바일 D램이 좋아지지 않으면 레거시 쪽이 무너지면 받쳐주는 게 적어진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예전에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팔 때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중국 시장도 거의 닫히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게 안 팔리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마이크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또 다른 기우인 것 같습니다. 반박을 하자면 똑같이 그러면 9월 10일 날 9월 9일이죠. 현지 시간 9월 9일 날 애플이 애플 아이폰 16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AI 모델을 온 디바이스 AI 모델을 내 보일지 그리고 차세대 어떤 모델을 더 낼 거라고 얘기를 할 건지 뭐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소비자단에서 그거에 환호를 하면 사실은 또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 삼성이 갤럭시 새로운 모델 내놨을 때 일시적으로 또 환호했잖아요. 온 디바이스. 네. 예, 예.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내놔서 시장에 뭐 충격을 줄지 아니면 충격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노트북 뭐 PC 노트북 뭐 일반 PC 관련해서 지금 올해 말부터 한 4분기부터 AI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본격적인 해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내가 뭐 AI 기능을 쓰겠어? 그리고 안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앞으로 다 그게 탑재돼 나올 텐데 무조건 빼고 그거 빼고 주세요 할 수 없을 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지금 저 2G폰 써도 되는데. 네. 2G폰 사고 싶어도 살 데가 없죠. 네. 아니, 휴대폰에서 안 쓰는 기능 얼마나 많아요? 아, 저 요거 빼고요. 이거만 주세요. 되나 안 되지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급자가 그쵸. 어차피 수요를 결정해 버리기 예.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그 수요는 또.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은 AI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AI가 지금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오늘 많이 빠졌죠. 특히 하이닉스도 많이 네. 빠졌는데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봐야 된다.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도 된다. 대신에 지금 당장 그러면 가격을 보면 하이닉스가 최근에 제일 많이 빠진 게 얼마였냐면 8월 5일 날 15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15만 원 밑으로 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간단하죠. 왜냐하면 15만 원이 왜 빠졌냐, 거기까지 왜 갔냐, 경기 침체. 근데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하이닉스가 15만 원 밑으로 빠질 이유는 없는 거죠. 올해 내년 실적은 여전히 좋을 거고 근데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물론 다 좌지우지하겠지만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여기서 한 16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18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죠. 당분간은. 그리고 좀 튀면 좀 좋으면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20만 원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당분간. 예를 들면 그게 위로 이제 저항선이 되는 돼 버리는 거죠. 저항선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올해까지는 네. 아마 20만 원을 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원래 올해 말에 한 30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봤던 사람인데 그 뷰를 바꾼 이유는 이런 실적에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이거는 이러고 근데 300억 달러 매출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뺀다라는 거는 이쪽을 지금 내년 초까지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그 투자 계획들 발표한 거 보면 여전히 업사이드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많다는 건데 그러면 내년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도 이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어. 성장의 속도는 좀 뭐 가속도는 좀 뭐 기울기는 좀 줄어들었지만 속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45도로 성장하던 게 한 15도로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믿게 되면 다시 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2, 3개월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당분간은 트레이딩이네요. 당분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빠지면 샀다가 뭐 한 17, 18만 네. 원에서는 한번 끊고 오는 그런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럼 나머지 한미나 이수나 뭐 PSK 홀딩스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범위만 좀 넓어지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쪽은 오히려 아예 또 수급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하이닉스를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올 여름에 6월 달에 봤었던 그 고점을 당분간은 그 고점을 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이제 그게 올해 아니라도 네. 내년까지 이런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보이면 아마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뭐 140불 이상을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같이 가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국내 반도체주 전략 일단 조금 더 편안하게 예, 좀 세이프하게 갈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트레이딩 그쵸. 하는 거라는 거죠. 예, 소부장 예. 뭐 골라서 머리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소부장은 그냥 뭐 저는 딱 세 개밖에 안 보기 때문에 네. 한미랑 이수랑 뭐 PSK 홀딩스 정도만 보는데 이 종목들은 하이닉스보다 베타가 훨씬 크죠. 그렇죠. 네. 변동.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전이 최근엔 사실 예. 히트를 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신화를 써내려갔다. 뭐 어쨌든 간에 한 홈런을 쳤는데 예. 예. 유한양이 비슷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뭐 발표 나고서 하도 그냥 꽁 돌렸다가 다시 그냥 쫙 뽑아버리는 그죠? 네. 네. 바이오 쪽 얘기 좀 뭐 어느 쪽부터 얘기할까요? 예. 일단은 유한양부터 말씀을 네네. 좀 드리면 뭐 알테오전은 이미 조금 됐죠. 뭐 한 4월 달에 이제 한번 올라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 뒤로는 지금 거의 뭐 박스권 그렇죠. 그런 지금 박스권. 뭐 알테오전은 뭐 주목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그 네. 성장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있다. 이걸 보고 뭐 ABL도 보고 막 이렇게 갈 기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최근 한 올해 한 4, 5월 정도부터 이제 주로 밀었다기보다는 이제 이 종목만 보자. 제가 요즘에 주로 해 드리는 거는 뭐냐면 종목이 많은 거를 몇 개만 추려야 된다. 그러니까 추려서 너무 많은 종목들을 보시다 보면 헷갈리죠. 그럼 주도주 중에 뭐가 대장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전 바이오의 4대장을 뽑았는데 거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합병도 없잖아요. 야, 셀트리온은 없습니다. 셀트리온 없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올라가 봐야 4대장이면 뭐... 3반은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네. 찍어볼게요. 그러면 4대장이면 네.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이제 큰 거 하나씩 넣잖아요. 네. 그러면 한 4개를 뽑으셨다고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삼성바이오 하나 넣고 예를 들면 뭐 네. 유한양에 하나 넣고 네. 바이오텍에서 뭐 알테오전은 지나갔으니까 뭐 뭐가 있나 ABL바이오 하나 넣고 네. 뭐가 있나 또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아 시밀러 쪽에서 보면 삼발 안 넣었으면 요즘 그 약간 가벼운 시밀러 있잖아요. 바이넥스? 뭐, 네. 뭐 바이넥스나 네. 뭐. 어, 굉장히 싫어하는 회사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삼성바이오로스 좋은 회사인데 왜 삼성바이오로스를 안 넣냐면. 좋은 회사랑 좋은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랑은 또 같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90만 원짜리를 사서. 네. 얼마를. 얼마를 먹을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한 맥시멈. 업사이드가 3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예. 근데 지금 거의 100만 원 근처 와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 120만 원 간다 하더라도 20% 그렇죠. 업사이드를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거기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조업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제조업은 일거리가 줄어들면 바로 부러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거는 결국에는 알테오젠을 1등으로 봤고요. 2등을 유한양행으로 봤고 3등을 3등을 제가 ABL 바이오, 4등을 리가켄 바이오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를 다 지금 바이오텍인데 바이오텍을 왜 집중했냐면 이제 유한양행은 빼곤 바이오텍이네. 그렇죠. 예. 예. 유한양행은 바이오텍 회사를 키우는 회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텍이 어떻게 보면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게 오스코텍하고 해서 성과를 내보낸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그렇죠. 성공을 한 건데. 네. 이런 역할을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바이오를 이제 제가 저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시기가 다들 뭐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 제가 74만 5천 원인가에 팔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근데 그 회사 그때 이후로 바이오가 다 무너졌죠. 또 이제 한 10년 만에 바이오 전성기가 다시 왔는데 그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알테오젠이 기술 뭐 이제 뭐 유한장에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알테오젠은 순서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이 키트루다와 원래 알테오젠은 시작은 바이오시밀러로 하겠다고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로 주목을 받아서 한 12만 원까지도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전에도 그래서 쭉 다 빠졌죠. 예, 다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선택한 전략이 뭐였냐면 SC 제형에 대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가려고 했던 그쵸. 걸 모델로 잘 잡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결국엔 크트루다와 이걸 해서 기술을 이전을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갱신한 거죠. 예전에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발적인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키트루다의 SC 전체에 대해서 다 계약하는 걸로 해서 확장 계약을 하면서 재계약을 라이센스, 했는데 라이센스를 받는 걸로. 예, 다시 그렇지. 라이센스 저번에 아웃했던 거를 예. 조건이 안 맞으니 예. 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로열티를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네. 타겟을 통해서 받습니다. 경쟁사가 할로자임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타겟으로 하는데 여기는 타겟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품 단위로 팝니다. 그래서 타겟을 해버리면 만약에 유방암 그러면 유방암이 하는 건 다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다. 권리를.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 수 있는 이유가 각 약품마다 별도로 다 지금 제형을 팔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키트루다와 재계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번에 임상 3상이 9월 21일 정도 미국 날짜로 그때 종료가 될 텐데 그 무렵에 지금 이게 딱 본의 아니게 유한양행 다음에 한 달 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FDA 승인이 나면 SC 제형을 이제 바로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25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미국에서는 그때 끝나고 25년 9월, 10월 정도 되면 또 유럽 쪽에서도 지금 또 진행을 합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갈 텐데 지금 총 마일스톤 금요는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로열티가 얼마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27년까지 다 이제 이걸 받고 마일스톤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로열티를 받을 텐데 로열티는 결국에 이제 판매되는 거를 받는 거죠. 이제 4에서 5% 추정을 하는데 뭐 보수적으로 보는 쪽으로 3%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3%로 계산을 해도 얼마냐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바이오는 바이오 계산법이 있는데 이게 로열티라는 개념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근데 이번에 유한양행이 터트려서 로열티를 받게 됐고
조만간에 20, 내년부터 받을 겁니다. 유한양행은. 근데 지금 알테오제는 아마 27년, 빠르면 27년, 늦으면 28년부터 받을 텐데, 그러면 이게 얼만큼 팔리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매출의 몇 프로 이건데 4에서 5%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침투율 이제 만약에 팔리는 비중이 SC제형이 그냥 기존의 키트루다보다 얼마나 더 팔리냐가 중요한데 한 50% 팔릴 거냐 60% 팔릴 거냐 70%가 팔릴 거냐 80% 팔릴 거냐 이제 이게 그거에 따라 다 틀려지는 거죠 가격이 50% 기준으로 했을 때도 최하 6천억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의 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계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7조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17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7조가 네. 그럼 비싼 거냐 싼 거냐? 예.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혹시 박사님? 삼성이 한 100조 안 되나? 70조? 70조네. 68조네. 네, 68조, 70조. 네네네. 네. 작년에 1조 3천억 벌었습니다. 네. 네. 그럼 올해 만약에 실적이 좋아져서 1조 5천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알테오젠이 1조 이상을 버는 회사가 되면 시가총액은 그냥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한 50조는 가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열심히 노가다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입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또 달라지겠죠. 아, 근데 바이오는 하도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 이런 그 꿈과 희망에서 그 피를 섞었다가 고통을 본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계산을 해도 진짠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근데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뭐 2차 전지도 꿈과 희망으로 갔다가 네. 꿈과 희망이 실현되지 않아서 그렇죠. 다 빠졌죠. 네. 이제 이따 뭐 2차 전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근데 보면 그 마일스톤 규모를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결론은 어차피 9월 21일이면 나니까 네, 그때 그게 그걸 기다리고 있죠. 그걸 기다리면 유한양행처럼 날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번 또 빠질 것인지 또 결정이 될 텐데 제가 생각에는 그게 통과되면 아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구나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면 기대감이 또 주가 업사이드의 예. 그 재료라고 해야 되나 모멘텀이 남아 있다. 그럼 뭐 20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올해 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케이. 예. 예. 그러면 뭐 최근에 이제 또 뭐 좋은 소식도 들렸던 게 산도즈와의 계약도 있었고 이게 근데 SJ형을 바이오시밀러에다 적용을 하면 로열티가 10에서 15%입니다. 산도즈는 근데 최근에 전략을 잘 써서 바이오시밀러 업계에서 탑을 찍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보험사와 협업을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럼 싸니까 이거 쓰지 않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투자자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환자들은 오리지널을 쓰고 싶어합니다. 근데 오리지널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가 확실히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를 보험사 쪽에서 권유를 하거나 의사들이 강하게 추천을 하면 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새로운 무기로 지금 이 알테오젠의 SC형을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은 또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뭐 다이치 상쿄와 ADC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그거는 또 좀 이따 이제 예. 뭐 되면 기대감이니까 그건 나오면 또 이제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희 대표님의 바이오 4대장 가운데 알테오젠이었고요. 예. 네, 예. 네, 유한양행이 근데 먼저 지금 그 로열티를 받는 대열에 들어갔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거 발표한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리포트들이 쫙 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발표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그 팔로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쫙 리포트를 쓰죠. 그렇죠. 그걸 보고 저는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왜요? 목표가가 이게 말이 돼? 어. 그 당시에 이미 9만 원이었는데 9만 원대에 와 있는 유한양행이 그 사건을 그리고 10만 원을 찍고 세론이 돼서 쭉 빠졌는데 목표가 11만 원, 12만 원, 13만 4천 원이 최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소박하게 쓰지? 그래서 쭉 봤죠, 내용을. 근데 말만 어렵게 써놓고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제가 저는 그냥 산수로 계산했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쓰신 것 같은데
산수로 계산하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유한 이거는 유한양행이 이걸 한 게 왜 중요하냐면 존슨앤존슨이 이 약을 가져간 거죠. 사실은 지금 이거는 존슨앤존슨 겁니다. 근데 유한양행이가 오스트코텍이 여기다 기술을 판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한 약을 파니까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10에서 15%를 받는 건데 그것도 미니멈이 15%고 맥시멈은 한 15% 정도 이제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데 시장에서 보통 한 13%로 얘기를 하는데 10%로만 계산을 해보면 그럼 우린 최하로 계산을 해보면 존슨앤존슨이 타겟하고 있는 이 폐암 관련돼서 비소세포 폐암의 시장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 지금 경쟁약들이 팔리고 있는 규모가 1년에 그럼 10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조? 5조죠. 그럼 5조의 10%면? 5천억? 5천억이죠. 네. 5천억을 6대 4로 나누니까 유한양이 한 2,800억 정도 가져갈 겁니다. 맥시멈 풀로 다 50%를 장악했다라고 가정하에 그러면 그게 처음에 1년 차에는 10%, 뭐 5%, 10% 가다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점유율이 늘어나겠죠. 근데 50%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적어도 15%만 가더라도 한 1,000억 정도의 로열티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매출이잖아요. 이익에 로열티 갖는 거 아닌가? 매출에 매출인가요? 매출에 로열티. 예, 매출에 10에서 15%.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게 단순한 건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유한양행이 1년에 1,000억에서 맥시멈 한 3,000억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된 거죠. 그러면 반면에 오스코텍은 못해도 100억에서 한 2,000억까지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회사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없죠. 알테오젠은 아직 좀 있다 얘기고 예. 유한양행이 먼저 이렇게 길을 열었는데 유한양행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덕방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브로커 역할을 잘했죠. 어떻게 보면 기술을 좋은 기술을 픽해서 다시 팔고 근데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때문에 유한양행과 협업하는 회사들이 지금 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지하 이노베이션, 뭐 ABL 바이오,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유한양행과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한양행이 다 투자를 했죠. 예, 그래서 그 회사들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요즘에 최근에 주가가 또 다시 올랐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손길이 간 회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유한양행이 쓰던 레이저 튜닝인데 이게 물질이 원래 물질이 그걸로 지금 임상을 같이 하고 있는 ABO, ABON이라는 회사조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만큼 유한양행이 지금 여파가 큰데 유한양행이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11조를 찍었다가 내려왔습니다. 11조면 저는 이제 거진 다 오긴 했다. 이제 확인해야죠. 이제 이게 로열티가 진짜로 그만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앞으로 봐야 되니까 그럼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할 텐데 뭐 12조도 갈 수 있고 13조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알테오진이 싸 보이는 거죠. 이게 계속 이제 이런 효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알테오진이 올라왔다 쉬고 있는 거는 경고를 안 먹기 위해서 주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경고가 뜨지 않으려면 9월 6일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어서 주가가 좀 안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유한양행은 앞으로 어떨 거냐? 계속 지금 한번 시세를 냈으니까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근데 9월 달에 또 이벤트가 있죠.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그 세계 폐암학회가 9월 7일인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있는데 폐암학회에서 이번에 냉나자 단독요법으로 또 발표를 합니다. 네, 있다면서요 지금. 예, 예. 그 타그리소 그 경쟁약과 비교한 데이터를 발표할 텐데 거기에서도 만약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번 뭐 그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냉나자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폐암 환자들한테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쓸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발한 약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유한양행 얘기했고요. 예. ABL하고 리가켐. 예, ABL은 이제 올해 이제 그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파킨슨병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BBB 셔틀 관련돼서 굉장히 큰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블러드 브레인 보드 뭐 베리어 예 그렇죠. 뇌에 이제 막이 있어서 약물이 투입이 안 됩니다. 뇌를 보호하는 시스템인데 뇌에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뇌에 막이 싹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저분 고분자 물질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요. 저분자 중에서도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부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왜 뚫고 들어가야 되냐면 이걸 뚫고 들어가야지 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뇌에 절대 전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뇌는 최근에 파킨슨병 같은 거 보면 아예 그냥 뇌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약물을 집어넣습니다. 뇌에다가 직접.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회사도 있죠.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하고 있는 일부 회사도 있는데 지금 ABL 바이오는 이 BBB 셔틀이 다른데 이제 다른데 피어그룹 드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 회사들보다 훨씬 더 성능은 좋은데 지금 ABL 바이오가 ABL 바이오가 성능이 더 좋다고 나왔는데 그 드날리라는 회사가 지금 시총이 4조입니다. 4조. 근데 지금 ABL이 여전히 좀 싸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1,400억 유증을 받았는데 산업은행이랑 이제 기관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처음에 유증한다 그래갖고 일단 또 주주 배정인가 뭐 긴장했는데 그게 아니라 3자 배정으로 산업은행 쪽에 네. 들었지. 예. 네. 그리고 이제 보기 드물게 ABL 바이오가 생각보다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 유증을 왜 했냐면 이중항체 ADC를 만든다라는 거로 지금 유증을 받았는데 제3자 배정으로 받았는데 이게 이제 ADC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체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게 ADC의 문제가 뭐냐면 항체와 이 링커와 그다음에 페이로드라고 하는 약물 독성 물질을 실어 가지고 항체가 거기 붙어 가지고 얘가 독성 물질을 암세포를 딱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가다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엄한 데를 공격해 가지고 원래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ADC 네. 기술은 지금 암 환자들 항암 마시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부작용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방제해 주려고 ADC를 만든 건데 정상 세포를 공격 안 하고 암 세포만 공격해라고 해서 만든 물질이었고요. 그게 다이치 상쿄라는 회사가 이제 1위 기업인데 그걸 맞아도 그걸 치료를 해도 머리가 빠집니다. 덜 빠질 뿐이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항체 기술을 쓰겠다라고 한 게 지금 ABL 바이오인데 거기에서 유한양이 또 투자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중항체 관련돼서 지금 26년도에 뭐 상업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아마 담도암 쪽으로 아마 처음에는 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ABL 바이오는 이거 말고도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술 수출을 꾸준히 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근데 왜 주목을 못 받았냐면 규모가 다 작았습니다. 여기 전략은 전임상이나 임상 1상 단계에서 다 이제 치는 거죠. 한마디로 기술을 파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 올해도 한 두 건 최소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지금 회사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좀 그 이벤트 있으면 예. 올라갈 것 같고 오늘 아마 이거 이제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쓰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예. 예. 다 빠지긴 했는데. 예. 근데 여전히 그 뭐 더 올라갈 힘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가켄 바이오는 아까 얘기했던 그 ADC의 항체와 약물 접합체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콘주올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뭘 잘하냐면 링커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체는 주로 이제 누가 만드냐면 빅파마들이 만들고 링커와 페이로드를 같이 넣어서 붙이는 역할 이거를 리가켄 바이오가 굉장히 잘한다. 원래 레고켄 바이오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레고가 이렇게 블록 쌓듯이 쌓는 건데 똑같이 항체에다가 그걸 딱 꽂아가지고 레고처럼 붙이겠다라는 것 때문에 레고켄 바이오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레고에서 블록 만드는 레고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리가켐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기술로는 리가켐 바이오가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돈을 좀 대가지고 지금 대주주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초코파이를 많이 드시면 리가켐 바이오한테도 좋은 일이 좀 벌어지겠죠. 예.
네. 네.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의 네. 고민이 좀 사실 뭐 들쭉날쭉 오른다는 거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이걸 쫓아가면 저거하고 아 저거하다 보니까 이거 비만 공부하다 보니까 당뇨 공부하고 당뇨하다 보니까 너무 탈모 공부해도 이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압축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죠. 때를 예, 기다리고. 예, 예. 네. 그래서 타이밍 단계 가면 축하해주고 그냥 그죠? 그래야 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 좀 필요해서 네 개만 예. 말씀드린 거고 예. 뭐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그 뭐. 첨단 생물 보안법, 네. 뭐 미국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뭐 ST팜 올라가는 올라가는데 ST팜은 좋아 보이는데 주가 단기에 너무 올라서 저는 그것도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살아볼 매력은 있다. 네. 세 개 중에 하나. 삼바는 아까 말씀드렸고 예. 바이넥스는 사실 조금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안 좋은 건 굳이 예.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예. 근데 뭐 반도체 잘 가고 그럴 때 2차 전지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꽤 길게 왔는데요. 좋게 표현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죽었는데요, 사실 그죠? 힘들었는데 네, 그렇죠. 네.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장이 약한데도 2차전지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죠? 빠질 때 덜 빠지고, 그렇죠. 네? 약할 때 올라오고 또 특징이 그 동안에는 이제 몇 개 뭐 가벼운 NKM 대주전자 이런 것만 올라가다가 네. 그죠? 대형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차전지. LG 에너지솔루션이 움직이기 그러니까, 시작했습니다. 예, 예. LG 엔솔이 30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거의 40만 원 근처까지 예. 30만 원 후반대까지 네. 와 있는데 단기로 보면 30% 2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이슈가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좋아질 이슈는 뭐 네. 굳이 찾아보면 네. LG 에너지 저도 최근에는 제가 예전에 여기 처음 나와서 네, 네. 한국 증권TV. 증권TV 처음 네. 나와서 그때 2차전지 아마 더울 때 사서 뭐 추울 때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더울 때 사는 구간은 맞는데 네. 그건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4분기, 올해 4분기, 내년에 1분기 정도면 턴어라운드는 될 겁니다, 실적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 뷰는 맞습니다, 지금도. 맞는데 최근에 제가 다른 방송이나 이제 뭐 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11월 이후에 보자 차라리. 너무 큰 벽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는 순간 그냥 다 끝납니다. 실제로 7,500불 안 주면 그냥 일시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자동차를 이렇게 굳이 열심히 팔 이유가 없죠.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의 포드 같은 회사들은 그냥 우리 픽업 트럭이나 팔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따라하다가 지금 따라하다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GM은 그나마 좀 난데.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애널리스트들 얘기로 보면 상승 이슈가 없고 수급이다. 그냥 지금 이게 올라가는 날에 가만히 보면 반도체가 약한 날 올라갑니다. 주도주가 없는 날 주로 올라 그러니까 지수 방어용으로. 외국인들이 좀 땡기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LG 엔솔 정도만 보셔라 차라리 SK 하이닉스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를 하더라도 짧게 끊고 나오더라도 LG 엔솔이 낫다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기 편하려면 글로 가시는 게 맞고요 여전히 지금은 단기적인 논리인데 언제까지 트레이닝 가능하냐면 대선 전까지 대선에서 누가 된다는 걸 지금 아무도 모르죠. 지금 뭐 해리스가 우세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해리스를 밀고 있는 거지. 예, 예. 예. 그러니까 대놓고 밀고 있죠. 그냥 예. 제가 미국 언론들 보니까 그냥 뭐 대놓고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뭐 예. 전당대회 하는 거 저기 뭐죠 보도하는 거 보면 알죠. 예, 트럼프에 대해서는 나쁜 것만 보도하고 해리스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보도를 하는데 뭐 제가 트럼프 편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힐러리 때도 그랬고. 근데 그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힐러리가 결국에는 깨졌죠. 여전히 여자라는 단점이 있고 또 거기에다 유색인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그 유리천장을 깨고 돼야 되는데 뭐 7천억 달러가 모였으니까 돈의 힘으로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저도 하는데 여전히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끝날 때까지.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그때 사면 됩니다. 예전에 바이든이 됐을 때 뭐 신재생 에너지
뭐 2차전지 그때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사도 늦지 않다.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정 나오면 사셔도 됩니다. 대신에 올라오면 역시 팔아야 돼요. 올라오면 팔아야 됩니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엔솔 한 42만 원, 많이 가야 43만 원, 거기가 아마 모가지에 차는 가격일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3분기부터 좀 돌아서 4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게 지금 가이던스인데 문제는 4분기에 뭐가 있냐면 미국 대선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그러면 10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그 윤곽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다는 윤곽이 나오면 10월부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열심히 예, 그냥 단기 매매하는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행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아예 없는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없는 분들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엠은 사지 마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전지에 대한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에코프로 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그렇죠.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세트 업체, 대형주,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거. 네. 그쪽으로만 보셔야 돼서. 1등 LG 엔솔, 2등 삼성 SDI 끝. 너무 단순하게 두 종목만 보셨죠. 전고체는요? 그러니까 전고체로 SDI. 지금 SDI가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뭐였냐면 자기네들이 그 샘플 만든 거, 그 두 번째 단계로 샘플 만든 거를 지금 스포츠카 같은 거에다가 고급차에다 한번 써보겠다, 전고체 배터리를. 그 시험용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뉴스가 한번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계속 전고체 이슈는 아마 몰이를 하면서 SDI가 중심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LG 엔솔은 또 뭔 얘기를 했냐면 건식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 그런데 건식 공정과 습식, 지금 현재 다 습식 공정인데 건식 공정을 처음 말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말한 지가 한 2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건식 공정이라는 게 그냥 이 한마디로 축축하게 만든 양극재와 음극재를 그 전지박에다가 붙여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싸는 건데. 그럼 뭐가 좋죠? 건식으로 하게 되면? 공정이 습식 공정이 만약에 이 정도의 길이의 공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건식 공정을 쓰면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다 사실 원가 비용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CATL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LG 엔솔이 해낸다라고 하면 저는 LG 엔솔은 여기서 뭐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다. 이게 뭐 분위기만 좋아지면. 근데 지금 당장은 전체적인 뷰는 대응은 LG 엔솔과 삼성 SDI만 하시고 그 논리는 뭐냐면 현대차가 반등이 나와서 29만 원까지 갈 때도 부품주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인도 상장 얘기 나올 때 반짝했었죠. 예, 거기에 이제 뭐 진출 기업이다, 진출 회사들 뭐 일부 올랐는데. 그게 도로 부품주에 좀 한계예요. 갈 땐 잘 가는 것 같아도. 예, 도로 다 빠졌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소재 업체들은 또 뭐가 있냐면 재고를 계속 떠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소재 업체들은 늦을 수밖에 없다. 지금 차트도 다 보여주는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뭐 홀딩스까지 보면. 홀딩스는 제외하더라도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보면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고 121선을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평선을. 근데 지금 유일하게 뚫은 거는 LG 엔솔밖에 없습니다. 그럼 추세 전환을 일단 단기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지금 확인된 건 LG 엔솔밖에 없으니 그러면 121선 정도가 한 36만 원 정도 선일 텐데 그러네요. 네. 거기를 지지를 해주면 거기선 사보셔도 된다. 그러면 한 40만 원까지 먹거리는 남아 있을 거다. 그러면 그래도 한 10% 이상, 1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이제 이걸 제가 뭐 상승 이슈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냥 이건 제 랩셜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는 지금 너무 이제 분위기 좋다고 공격적으로 들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단기 대응하시는 정도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원래대로 하면 만약에 미 대선이 없었고 민주당이 그대로 집권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굳이 그렇게 위험을 떠안고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고민이 그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한 몇 개월,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바닥을 다져오는 건 맞는데 예, 예, 예. 막상 살려면 뭘 사야지? 그게 고민인 거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셀 사실 지금 분위기 좋아진 거지. 그전에 사실 이것도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SDI가 조금 움직였었죠. 그렇죠. 네, 전고체에서. 네. LG에서는 안 움직였어요. 네. SK이노베이션 갈 길이 멀어요. 그렇죠. 네, 제외해야죠. 네. 네. 그러면 네. 결국은 양극재 업체인데 9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실적 안 나와, LNF 말해 뭐해.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엔캠, 뭐 이렇게 대주전자재로 코스모 신서지도 갔나요? 뭐 이런 게 좀 갔었던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코스모 신서지 못 갔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형주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2차 전지가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국면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좀 가벼운 종목들로는 좀 수익률 게임을 해봄직 안 해요? 혹시 뭐 엔캠이나 뭐 엔캠은 네. 심하게 흔히 PNT도 한번 올랐었고 그죠 장비업체 네. 네. PNT 뭐 엔캠 회사들은 다 좋은데 네. 주가는 좀 과도하게 장난을 쳤다 예. 수급으로 저렇게 보고 그런 있고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죠 예예 예, 예. 그래서 그쪽은 잘못 들어가면 설거 제주로 들어가는 거다 남들 팔고 싶은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사주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은 피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수급이 깨끗한, 이건 뭐 투명한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쫓아가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LG 엔솔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30만 원 밑으로 빠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 빠진다고 한들 사실은 뭐 그렇게 예. 고통스럽진 않죠, 그죠? 예, 예. 네네네. 그리고 LG 엔솔이 돌아서지 않으면 다른 부품 소재 업체들은 다 못 돌아선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선두 업체를 지금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급락했을 때 가장 먼저 대응해야 되는 건 삼성,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가장 빨리 회복을 했죠. 회복도 제일 빨리 했고 또 빠지기도 제일 먼저 빠졌고. 예, 그렇게 보면 그게 대장주죠. 대장주를 네. 사시는 게 지금은 그래도 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며칠 전 이번 주 들어서 지난 주말 정도부터 제가 LG 엔솔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 엔솔은 그러면 엄청난 호재가 있냐? 3분기에 조금 2분기에 적자 났던 거 3분기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이슈. 근데 그게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공정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뭐 먼 미래고 그걸 빨리 만약에 뭐 올해 안에는 하기 어렵더라도 내년이라도 뭐 그렇게 건식 공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뷰는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전방 산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죠 지금 뭐 불나고 뭐 차는 덜 팔리고 있고 모델은 축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작 공장은 지연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최근에 또 갑자기 뭐 하나 더 짓는다고 또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이제 그 발표도 그닥 믿지 않죠 사람들이. 아니, 발표하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게 뭐 공장 계획 발표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바인딩 계약이라고 우리는 뭐 예. 취소할 수 없는 건 줄 알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막상 LG 엔솔은 지으려고 하는데 저쪽 자동차 업체에서 좀 미뤄, 좀 더 있어봐 이렇게 하면 못 짓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사이드에 있는 얘기 하나만 여쭤보고 예. 갈게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합병권이 그래도 통과됐죠. 네, 통과돼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그 서스틴베스트인가요? 네. 거기도 그렇고 국민연금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게 합병이 통과 안 됐으면 사실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안 됐으면은 SK 이노베이션을 날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SK 온을 날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었죠. 근데 합병이 돼서 뭐 네. 이제 좀 그래도 그죠? 살 길을 예. 찾게 됐고 제가 궁금한 게 LNF인데요. 예, 예. LNF가 지난 중가 뭐 식사에 예.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예.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예. 그 영구 전환사채 12,500억을 발행하는데 예, 예, 예. 미래에셋이 이를 떠안았다. 예. LNF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CB를 발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셋에 2,500억을 발행해서 떠안았다 안 되면 책임져 준다는 거거든요. 예. 박현주 회장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저는 그 매삭 이게 생각이 드는 게 야 2,500을 이거 받아서 해준다는 거는 예. 어디 팔대를 정해놓은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예, 뭐 국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중국에는 팔기가 어렵겠죠, 그죠? 예. 중국에 팔면 좋을 텐데 중국 업체들이야 뭐 국내 업체들 관심 있지 않겠어요? 쉽지 않을 거고 어디 뭐 인도? 이런 거 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LNF를 그죠? 그 증권사에서 2,500을 미래에셋에서 네? 받아줄 리가 책임져줄 리가 없잖아요. 예. 뭐가 있나? 그 연구체를 그것도 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네. 기사를 보고 네. 미래를 위한 포석인가? 미래라? 네. 미래가 미래를 위한 포석을 두는 건가? 뭐 이 정도 아니면 진짜로 그 다른 데서 원하는 데를 이제 중간에 한번 거쳐가는 그러니까.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지금이 사실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2차전지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봐라, 조금 더 기다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닥 여기 내년에도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후년에도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마 보고 좀 포석을 미리 두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LNF 같은 회사를 죽이면 사실 LNF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LG가 사람들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뭐 분들은 예. 또 아니라고 그런다고 뭐 어쨌든 관계는 있어요. 맞아요. 예, 반결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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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가 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또 L자가 들어가 있죠. 예, 근데 LNF가 지금 위기는 뭐였냐면 제가 LNF를 예전부터 사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저는 왜 안 했냐면 구조가 LG의 화학에 납품하는 구조였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LG엔솔이 분할이 되지 않았을 때 LG화학에 포함되어 있었을 때 물적 분할을 안 했을 네. 때는 LG화학의 자회사로 되어 있었을 때 LG화학의 양극재를 납품하던 회사가 LNF인데 그러면 지금 LG화학도 양극재를 하죠. 그런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따로 나왔고 그러면 LNF가 들어갈 자리가 지금은 일부 써주는데 왜냐하면 LG화학이 그 캐파를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써줬는데 지금은 LG화학으로도 캐파가 감당이 됩니다. 이제 LNF는 납품할 데가 없어졌죠.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 일부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테슬라가 큰 고객이냐? 테슬라는 공급을 받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LNF 입장에서는 뭔가 활로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LG가 버렸다 LNF를 그러면 사실은 매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솔직한 얘기로 LNF 주주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죠. 여러 가지 네, 뭐 않습니다. 방이나 투자나 뭐. 이런 그 고기 대고객 관계나 그죠 자금력이나 네. 네. 그런데 2,500억 CB 발행을 미래에서 통으로 받아준다 하길래 제가 네, 네 뭐, 유심히 보고 있다고요. 네 뭐, 뭐가 나올까? 두 분이 같이 이제 골프 치시면서 술 한잔 하시는 관계일 수도 있고. 네. 네. 아, 그렇다라도 받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렇게 그렇다 친하다고 아 우리 회사 좀 그렇죠. 맞습니다. 절대 안 받죠 그거를 뭐 네. 20억도 아니고 그죠? 게다가 네. 아마 뭐 네? 보관이 있는 그러니까요. 걸로 예, 네. 보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정확히 뭐 그 뭐 뒷좌석에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뭘 알고 있으면 네. 아이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추론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두고 보죠 뭐. 예, 2차전지 전략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